자, 예전에는 이런 아이콘 같은 거를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이미지로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이즈를 바꿀 때 힘들고 색깔도 바꾸려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폰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저는 폰트 어썸이라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아이콘스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라고 있어요. 프리 누르면 돼요. 공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검색박스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서치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시고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요. 요거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는 단순한 HTML일 뿐이니까 여기다가 폰트에다가 CSS에다가 폰트라고 치면 폰트 어썸이 나와요. 세 번째가 나와요. 얘를 잘라내기 해서 링크 탭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cdnjs.com 여기서 가져오셔도 돼요. 폰트라고 쳐서 얘를 클릭해서 네 이거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자 근데 보시나요 이거? 이거? 자 얘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녀석을 사이즈를 키울 때 폰트니까 폰트 사이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미지로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컬러 레드 하면은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절대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호버했을 때 컬러를 블루로 바꾸고 여기다가 트랜지션 줘서 컬러 1초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아이콘스 들어가서 프리 프로는 안 돼요. 그건 돈 내야 돼요. 프리 거는 뭐예요? 천 몇 개가 있네요.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폰터썸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안 만들어요. 이런 거 갖다 쓰지. 자, 그럼 요거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검색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바디에다가 마진 0 해주시고. 자,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리고 참고로 얘를 그냥 바로 쓰진 않고 보통 얘는 스팬에 감싸서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요. 보통. 자, 저는 여기다가 div.searchbox라고 할 거예요. searchbox. 자, 요 searchbox가 안에다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려면은 여기다가 input이라고 하셔야 돼요. input. 그러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런 게 나와요. 근데 보통 이걸 입력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입력 요소는 웬만하면은 얘를 감싸는 폼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div 말고 폼으로 씁니다. 폼. 폼이 일종의 편지지라고 보면 돼요. 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버튼이냐면은 이게 입력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송 버튼도 있어야 돼요. 서브밋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 제출이 뜨죠? 네, 얘를 누르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편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발자들이 보통 할 일이지 그 디자이너분들은 여기다가 on submit 걸어서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return false를 하면 얘가 이제 안 날아가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세한 내용은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서치박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앞에다가 뭘 달 거냐면은 뭐 달까요? 앞에다가 검색 버튼을 달아볼게요. 자 해볼게요. 요거 요거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버튼 없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placeholder, placeholder는 뭐냐면은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빈 칸에 이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자 서치 박스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를 하고, 자, 보더 2픽셀 솔리드 블랙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인라인 블러 걸었는데, 자, 인라인 블러.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패딩 눌러볼게요. 패딩 핫픽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인풋, 즉 요게 아니라 요거. 근데 가끔 여러분 요거를 이제 DIV로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거를.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DIV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블럭이 되니까 위아래로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인라인 플렉스를 주면 돼요. 인라인 플렉스가 뭐냐면은 그냥 플렉스랑 똑같아요. 다만 그 자신은 블록 요소가 아니라 인라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를 제가 이제 인라인 플렉스라고 줬는데, 여기가 인라인 플렉스든 플렉스든 이 자식들하고는 관계없어요. 자식들은 개구리로 취급당하는 거고, 인라인 플렉스는 뭐다? 본인 스스로 인라인처럼 되는 거고, 그냥 플렉스는 뭐예요? 본인이 블록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은 인라인으로 만들고 자식은 플렉스 요소로 만드는 게 인라인 플렉스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3픽셀.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일부러 이걸 없앨 거야. 요건 어떻게 되냐면은 보더 0 하면 일단 보더 날라가죠. 근데 마우스 올리면 이거 나오잖아요. 요거는 자 아웃라인 0이에요. 이러면 요것도 없어져요. 그럼 약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우리 이거라도 해볼까요? 가운데 정리하는 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X 표시 한번 넣어볼까요? X 표시 클로즈 요거 쓸게요. 요것도 그냥 들어가서 요거 클릭하고 여기 들어가서 뭐라고 할까요? div.btn 클로즈라고 해서 넣고, 이것도 왠지 제 생각에는 btn 서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누른 상태에서 요거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검색을 딱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일단 요게 뭐야, 아픈데 포크를 안 했네? 괜찮아요. 이거를 그냥 포크1이라 하고. 됐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요거 눌렀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해볼게요. 자, 여기 jQuery 가져와야죠. jq 해서 스크립트에서 jQuery 가져오고 이 클래스가 서치박스인가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서치박스를 한 다음에 이 잘 보세요. 서치 박스 안에 있는 어떤 버튼? btn 클로즈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통 안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포크에서, 마지막, 자, 요 녀석 입장에서 얘가 누구죠? 형이죠? 이해되시네? 얘 형이죠? 다시 한번, 얘한테는 형이 두 명 있어요. 이 녀석한테는 첫째 형이, 그러니까 자기 인접 형이 이거고, 그 형이 또 요거고.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디스가 누구냐면은, 디스가 얘예요, 얘. 이거에 형을 불러오는 게 PREV입니다. 동생 불러오는 게 뭘까요? 넥스트에. PREV에, 그러면은 이게 뭐다? 인풋이에요. 거기다가, 밸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메롱이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클릭된 거에 형의 밸류를 뭘로 바꾼다? 메롱으로 만든다. 메롱으로 바뀐 게 보이네.
근데 그 메롱으로 안 바꾸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이렇게 바꾸면? 검색어 쓰다가? 아, 틀렸어.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클릭했을 때 다시 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한다? 여기다가 포커스. 포커스가 뭐예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카소가 깜빡깜빡 이렇게 되어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서치, BTN 서치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서치를 누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서치 키워드를 뽑아내서 만약에 네, 요 트릭 요거는 뭐냐면, 요거 모르시면 외우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왜 검색어를 입력할 때 고객이 검색어를 이렇게 스페이스를 쳐서 입력하면 이거는 입력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바보같이 이걸 입력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트림이 뭐냐면 요런 검색어 주변에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양옆에 있는 여백. 이걸 없애줘요. 암튼. 이게 그거고. 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의 길이가 0이에요. 그럼 뭐죠? 입력도 안 하고 검색 누른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검색어를 입력이나 하고 얘기해주세요. 네.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포커스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끝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는 뭐랄까요? 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검색합니다. 한 다음에 이걸 없애고. 됐어요.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입력 안 하고 누르면 뭐야? BTN 뭐라고 했죠? 제가 BTN 서치라고 했는데 BTN 서치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BTN 서치 입장에서 이 녀석은 누구죠? 인풋은 형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얘한테 형이 누구예요? PREV가 얘잖아요. 얘 입장에선 PREV가 없죠? 얘 입장에선 뭐예요? 동생이잖아요, 동생. 얘 입장에서는 PREV가 아니라 넥스트. 이거 넥스트. 됐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입력 안 하면 뭐라고 나온다? 보이시나요? 검색어 입력해주세요 하고서 그 다음 검색어 입력하면은 네, 사과를 검색해볼게요. 딱 누르면은 사과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됐어요?